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배움이 일자리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배움이 일자리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때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몸이 참 힘든데 이 청소년 키우는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이 편할 때다. 청소년 키우면 몸보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인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정말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한국소년보호협회 예스센터의 장재희 선생 나오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S센터에서 용접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재희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스센터라고 하니까 이름에서도 밝고 희망차고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데 예스센터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아, 저희 예스센터는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22세 이하 유기청소년들을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숙형 직업훈련 기관입니다. 아, 22세 이하 위기청소년들. 그렇죠.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 저희 SSS에서는 소년원과 사회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소년은 출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소년원에서 배운 직업훈련을 심화해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소년원에 나와서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군요. 그렇죠. 자립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SNS에는 용접과 자동차과 골프 매니저먼트과 커피 바리스타과 제과자판과 등 5개 학과가 있는데 네. 저는 산업설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 용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학생들이 예스센터에서 용접, 뭐 자동차과, 골프 매니지먼트과, 커피 바리스타과, 제과 제빵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중에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용접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선생님 팬이 벌써 댓글을 달아줬는데 문성준 장쌤 이랬는데 학생인가요? 예, 지금 제 학생인데요. 저 아이가 지금 조만간에 장관상을 받습니다. 오, 그래요. 예스센터 학생이었고요. 그렇죠. 무슨 장관상을 받습니까? 아, 이번에 저 성취포상제로 해가지고 장관상에 추천돼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선생님 방송 출연한다니까 든든한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예. 아마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학생인가 봐요. 예, 많이 성실하고 센터에 와서 많이 변한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학생 자랑을 선생님이 하시면서 아주 그윽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사실은 소년원에 간 우리 친구들이 한때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학생들이고요. 소년원에서 여러 또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나와서 결국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그렇죠. 또 어른의 역할이고 네. 또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특별히 이런 센터에서 이런 친구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저는 정말 저한테는 계기가 크지요. 저는 학원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지금 S센터에서 4년 9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늦은 나이에 50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 선생님이요? 예. 네. 그동안 배우지 못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제 자신을 확대하며 지내왔던 저의 과거가 있었기에 한참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선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소에 공부하지 못했던 게 한으로 남으셨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을 예.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사명감이 생기신 거군요. 그렇죠. 나이 50에 공부를 시작하셨다고요. 예. 아, 그게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가 남으셨어요. 공부를 못한 게. 근데 지금 얘기지만은 제가 6남매 중에 넷째였거든요. 네. 가장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고요? 그렇지. 세상에. 와. 서울에 오셨어요. 네. 네. 서울에 와서 처음 저 직장을 잡은 데가 중국집이었어요. 예, 그곳에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가방을 들고 짜장면 등 이제 식사를 배달하면서 그 당시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 게 그냥 통상이었어요. 일상과 같이. 그 이후에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하다 17이 되던 해에 중공업 회사에 취직을 했죠. 선반이나 미팅 작업을 하면서도 항상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 공부를 멀리하고 있다가 네. 아내 덕분에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초등학교 졸업하셨으면 나이가 13살? 그렇죠. 그때 중국집에서 배달을 예. 하신 거고 부모님과 다 떨어져서 혼자. 그렇죠. 그리고 중공업 회사에 취직을 해서 또래들은 사실 다 공부하고 그렇죠. 부모님 품 안에 있는데 네. 혼자서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공부한다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서러우신가 봐요, 선생님. 그렇죠? 참 제가 19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난 후 아내와 함께 떡방앗간을 운영을 했어요. 아, 그 이후에 이제 예. 직장생활을 하셨고 예. 아내와 함께 떡방앗간을 운영하셨고. 예. 네.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생활도 나아지면서 정신없이 이랬는데 공부하는 미련도 조금 그때는 잊어져 갈 때쯤이었어요. 이제 좀 먹고 살기가 예, 예, 지고 예. 이제 삶의 행복도 느끼고 그럴 때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내가 나가라 교육 입학하는 것을 권해 평생 교육시설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그 후 50이 나이에 폴리텍 대학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도 우리 장재희 선생님이 평소에 배우지 못해서 한이 됐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제 잘 아셨고 그래서 권유해 주셔서 평생교육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시고 예. 폴리텍 대학에 50의 나이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문성준 학생이 장쌤의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찡한데, 선생님, 학생의 그 말에, 그쵸? 상상이나 하셨어요.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선생님 그 모습 때문에 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날이 올 줄. 고맙죠, 아이들이. 그래요. 아유,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행복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죠? 그렇죠. 자, 아내분의 권유로 폴리텍 대학에 진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아유,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다 보니까 머리도 굳었을 것 같고 그래서 자신도 없었는데 그래도 참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적극 권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라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 방앗간에서 손을 떼고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아내분이 제대로 된 내조를 해주셨네요. 정말. 자,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서 어떤 걸 배우신 거예요? 아, 폴리텍 대학에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폴리텍 대학에 진학했는데 당시에 반대표도 맡고 재학 중에 용접 산업기사와 용접 기능장, 에너지 관리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서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선생님. 예. 그렇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저평가해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이 살아나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접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예스센터에 교사로 근무하게 되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소년원에 있다 나온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판단을 하고 이제 편견을 갖게 되는데 학생들 다루는 꼭 가르치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선생님? 아, 학생들 가르치는데 문제는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여느 학생들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만큼 열정적인 학생들이 또한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이런데 우리들이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랬을 때 아이들의 실력은 향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지는 것이고요. 그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뭐 공정성 논란들, 뭐 흑수저, 금수저 논란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예스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부모의 도움이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부모들은 정말로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서 많이 배려를 하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젊은 나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실패를 하면서도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특히나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정말로 이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고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억에 남는 제자 있으세요? 아, 기억에 남는세요? 네. 아, 우리 기억에 남는 친구라면은 지금은 취업을 나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 한 학생은 처음 입학할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학생이 변하니까 부모마저도 변하는 모습을 그렇겠죠. 보였습니다. 네네. 네. 그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뿌듯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일을 하시는지가 눈에 보이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사랑받고 있는 게 티가 나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오늘 기분이 좋은데 직업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직업교육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네. 주신다면요. 저는 직업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전문 직업인이 필요한 곳에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양질의 직업인을 양성하여 네. 인력을 배출하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을 갖게 해줌으로 네.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 낮은 자존감이 배움을 통해서 높아진 것처럼 우리 S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소년원을 갔다 왔다라는 그게 있지만 그 상처와 흉터가 있지만 직업교육을 통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따뜻한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양귀섭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LY0409님 예전에 아드님하고 같이 우리 폴리틱 나오셨던 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눈물 훔치시는 모습에 짠하네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